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예요? 어떤 뭐 같은 시기, 같은 기간 안에 뭔가를 한 사람들 보고 이제 동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동기는 태도입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요인. 사전 찾아보니까 동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뜻에 이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내적인 직접적인 요인을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동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이제 5장의 내용이 중심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누가 남자예요? 삽비라가 남자예요? 성경에 아내라고 나와요. 삽비라가. 예,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나오는데 이제 부부입니다. 어느 교회 소속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제 이 사람의 뜻이 굉장히 이제 이름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름답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교회에서 어떤 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보고서 우리도 이제 저렇게 하자라고 어떤 일을 이제 꾸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이제 땅을 팔아갖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면은 야 우리도 이제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숨기고 이제 일 부분만 이제 갖다 바치기로 이렇게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 둘만 알면은 이제 누가 알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죽어버린 게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 부부가 일정량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해? 진짜 잘했는데 일부를 감추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예? 대부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옥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었으니까 벌 받아서 지옥 갔을 거다. 근데 진짜 지옥 갔을까요? 아니야, 주은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게 민감한 문제는 다 어디께 패스해야 돼요? 하나님께 넘기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이 뭔가를 팔아서 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하는 동기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두 부부를 소개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냐면은 그루브 출신의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브로의 출신의 레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어떤 텃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바나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삶을 위해서 남은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평생 주는 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나바의 행적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렇게 붙어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보면 그루브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죠.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내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두 부부가 본 겁니다.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본인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그리고 시기심도 생긴 겁니다. 야, 그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제 요셉을 막 지켜 세우고 막 인정하고 막 그러니까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들에도 이 동기가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긴 것이에요. 시기심이죠. 욕심이고. 그래서 똑같이 뭔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동기가 좋지 못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니까, 첫 출발이 불순하니까 그 과정도 불순한 거예요. 불순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우리가 할 때는 그 동기가 늘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는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동기가 늘 깨끗해야 돼요. 늘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 안에 참 다루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숙제 같은 것이에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뭐 했다라는 소리예요. 예,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한계,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제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해드린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왜 합니까? 핵심적인 두 이제 인물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분열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이제 두 사람 가운데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는데 뭐 추측컨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어떤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인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는 어떤 동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이제 구속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 첫 감정이 생각나십니까? 그 감동과 감격에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이제 그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했을 때 영적으로 부여주면 부요함,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게 어디서 생기냐면은 날마다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 흐트러져요? 언제 흐트러져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고단할 때 누가 우리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할 때에 이 기쁨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잘 바라보다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 그럼 기쁨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럼 막 짜증만 밀려오고 예 걱정만 생기고 불안만 생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동기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기심이나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텐데 지금 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텐데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시끌시끌해져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끌시끌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동기를 점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봐라. 생각해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투냐 싸우냐. 이유 단 한 가지다. 주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동기와 태도가 뭔가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본문은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5장, 6장. 예. 그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기도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뤘는데 이제 신명기 이제 4장의 부분은 이제 말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이제 그거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 땅 하나님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십계명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요거 잘하면은 요거 잘하면은 그 땅 차지하게 해줄게 하는 것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수하고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나왔어요. 신명기 5장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베풀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식욕이 없어져요.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 식욕이 없어지면 일부러 식욕 없애지는 약도 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께서 뭘 따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뭐 시켰는지 아세요? 그 옛날 초등학교 보면 지금 이제 길이 크게 나는데 옛날에 거기 내리막길에서 좁은 길이었어요. 그 옆에 보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 따갖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따갖고 오면은 그거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식욕이 감퇴된대요. 예, 그거 그래 초등학교 때 그걸 먹었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들으셨는지 몰라도 진짜 초등학교 때 그거 먹고 예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때 근데 식욕이 떨어진 거는 맞긴 맞아요. 그 쓴 거를 먹었으니까. 예 아무튼 간에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몸 안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입니다. 달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아요. 막 또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내 온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고 여러분은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말씀을 대하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잡생각만 나고 막 세상에 온갖 막 근심과 걱정이 내 생각을 막 가득 채우고 여러분 그러면은 내 영적인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받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비결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편하겠죠. 쉽겠죠.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갑자기 생겨요. 그럼 버뜩 생각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일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야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인간의 노력으로 잘하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뭔가를 받아올리는 어떤 그런 태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목적의 은혜와 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주고 싶은 것이에요.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뭐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이제 아이의 그거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주고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내면 깊숙이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안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시기심이 생겨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생겨요.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깨끗해진다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것만이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하다라면은 이웃에게도 그게 영향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사람에게 알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면 관용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용납하고 이해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겸손으로 적용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를 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요. 낮은 곳에 서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상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품어주셨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사람들을 용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관용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얘기해서 가까우신다.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방하신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뢰게 되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내면에 복잡한 것을 정리시켜 주세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한 게 힘들어요. 우리 내면이 복잡한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드세요?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내면의 문제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은 좀 시간이 지내고 어떤 이제 좀 그런 흐르면은 뭔가 좀 해결점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꼬인 사람들은 막 10년이고 2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꼬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진 어떤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10년, 20년간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질서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의 말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더운 날씨 가운데 열 번 짜증낼 거 한 번만 짜증내면서 이 세 가지를 적용시키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